안녕하십니까. 청년 최고위원 후보 홍영민 당원 선배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원 여러분께 저에 대한 비전을 발표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저는 2026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청년 보수로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회사 생활도 해봤고 강의나 사업의 경험도 있는 엔지니어 출신입니다. 경제적, 사회적 경험이 두루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총선에서 참패를 했습니다. 저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맥아더 장군을 움직인 한국 소년병 이야기가 있습니다. 맥아더 장군이 한강전선을 극 비리에 시찰할 때 한국 소년병과 마주쳤습니다. 맥아더 장군은 피를 흘리고 있는 소년병에게 물었습니다. 다른 부대는 다 후퇴를 했는데 자네는 언제까지 여기를 지키고 있을 건가? 소년병은 답했습니다. 상관의 명령 없이 후퇴하는 것은 군인이 아닙니다. 맥아더 장군은 소년병의 패기에 감동해서 소원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소년병의 대답은 우리에게 무기와 탄약을 주십시오 였습니다. 맥아더 장군은 즉시 지원군을 보내겠다는 약속을 하고 인천 상륙작전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총선에서 참패했지만 이 소년병과 같은 국민의힘 지지자분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하나 반성하고 바로잡아 발전시키면 됩니다. 제가 청년 최고위원이 된다면 청년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키겠습니다. 지금 내놓고 있는 청년 정책들은 청년들에게 와 닿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단기적인 물질적 지원이 아닌 목적과 목표가 제시되는 그러한 정책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들의 자존감에 대해 들어보십시오. 다음 공약은 저는 엔지니어 출신으로 미래 산업과 환경에 대응하겠습니다. 교육 이원화를 통해서 이공계 환경을 개선하고 공학의 나라인 독일을 본받아 품격 있는 엔지니어 육성 방안 마련을 하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명언이죠.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명언입니다. 다음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때입니다. 선거는 상대방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과 싸우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선 국민을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야 합니다. 선거 때 우리가 지켜보고 신경 써야 할 것은 국민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정치에서 청년을 영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치의 새로움을 발굴하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청년 최고위원이 된다면 청년답게 하겠습니다. 어설프게 선배님들 흉내 내지 않겠습니다. 저는 2026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보수와 청년의 중도층의 가교 역할을 할 것입니다. 세대 갈등, 젠더 갈등 해법 찾아가며 우리 후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대한민국으로 만들겠습니다. 청년 최고위원 후보 홍영민을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